날이 풀리고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시작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봄 기운과 함께 찾아오는 춘곤증이죠. 네, 이 춘곤증의 증상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병원 가정의학과 박훈기 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봄이 되면 특히 점심 먹고 나서 이렇게 좀 졸음이 많이 오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걸 춘곤증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 걸 춘곤증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까? 예, 춘곤증은 병이라기보다는 봄에 되면서 낮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계절적으로 나타나는 생리 현상이라고 설명하는 게 맞겠습니다. 네. 예, 증상으로는 피로감 이외에도 입맛도 떨어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일의 능률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간 처진 기분으로 빠지기도 하고 잠을 자고 나도 개운치가 않고 특히 낮에 졸리면서 자꾸 커피나 에너지 음료를 찾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게 되는데요. 몸이 늘어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입맛이 없어지고 집중력이 감소하는 그런 게 전형적인 그런 증상입니다. 뭐 피로도 심해지고 입맛도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만사가 귀찮고 힘든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사실 환절기마다 날씨는 좀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뭐 봄에서 그렇습니다. 여름 갈 때도 그렇고 여름에서 봄갈 때도 그런데 유독 봄철에만 이렇게 춘곤증이 찾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예, 우선은 이제 잠의 주기를 보면은 겨울철에는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뇌 속에 아주 조그만한 생체 시계를 담당하는 손과 손을 억제하는 빗자극이 적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르몬 조건이 봄철로 오면은 아무래도 잠을 더못 자게 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자외선 자극 시간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일찍 깨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겨울에 자는 잠의 양보다 덜 자게 되고 또 겨울에는 자야 할 시간이 일어나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의 주기가 약간 빨라지면서 일시적으로 피로를 느끼고 낮에 더 졸리게 되고요. 두 번째는 또 날이 포근해지면서 혈관이 확장하기 때문에 그만큼 긴장도 풀리고 더 나른한 느낌, 피곤한 느낌 이런 게더 강해집니다. 저는 평소에 자는 거랑 똑같이 자는 것 같은데도 굉장히 좀 피곤하고 졸린 그런 느낌이 있는데, 겨울에 부족한 영양 상태, 또 운동 상태, 이런 것들이 춘곤증을 더 부추길 수도 있다고요. 예,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신선한 야채나 과일 섭취가 아무래도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라든가 무기질, 비타민 등이 모자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춘곤증에 더 쉽게 걸리고요. 또 수면 습관이 불규칙하거나 편식을 하는 분 그리고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은 춘곤증에 더 취약하고 또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이 특히 춘곤증에 더 민감하고요. 또 직장 내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직장이나 혹은 전반적으로 직장 분위기가 처져 있으면은 그만큼 춘곤증에 더 심하게 걸릴 수 있습니다. 네, 뭐 생활 습관이라든가 주변의 분위기도 영향을 많이 준다 이런 말씀이신데 주변에 보면 유난히 더 피곤을 잘 느끼고도 빨리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춘곤증도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평소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들은 춘곤증에 잘 걸리고요. 네. 또 온도에 유난히 민감한 분들, 그다음에 수면을 충분히 못 취하는 그런 직장을 가진 분들, 그다음에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분들이 춘곤증에 불리하고요. 또 평소에 가지고 있는 병으로 빈혈이라든가 뭐 기립성 저혈압이나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춘곤증의 증세하고 비슷하지만 이거는 원인이 있어서 이런 피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조금 예민한 성격인 경우에는 이런 증상을 좀더잘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런 건 자기 스스로 고치기가 좀 힘든 부분이어서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지금 춘곤증 증상을 보이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수 있는 자가 진단법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우선은 이제 이유 없이 봄철로 접어들면서 특별한 스트레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로를 쉽게 느끼게 되고 또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몸이 나른하고 처진다든가 또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잠시 떨어지고 자꾸 쉬고 싶어지고 또 일이 겁이 나고 밤에 또 충분히 자는데 낮에 졸리는 것 같고
또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어지고 좀 더 자고 싶어지는 증상, 또 입맛이 떨어지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등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인데요. 대개는 이런 충곤증은 2주 이상은 안 가고 되게 적응이 되고 특히 이제 매년 나타나기 때문에 올해에만 특별히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한번 의사를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피로를 쉽게 느끼는 그런 네네. 증상이 2주 정도, 그러니까 기간이 네네. 좀 중요하겠네요. 한번 네네. 내가 그 피곤을 느끼는 기간이 얼마 정도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고 그게 조금 심하면 병원을 찾아가 보는 것도 네, 중요할 맞습니다. 것 같은데 앞서 기립성 저혈압이나 갑상선 네네.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도 이런 비슷한 증상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네. 혹시 다른 질환이 있어서 괜히 피곤하고 이렇게 좀 이런 증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충곤증이라고 착각하고 넘어가면 또 위험할 것 같거든요. 네네. 우리가 조금 착각하기 쉬운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갑상선 기능도 해당이 되고요. 또 네. 당뇨병도 해당이 되고 담배를 또 너무 많이 피우신 분은 폐 기능이 떨어지면서 피로를 쉽게 느낄 수 있고요. 충곤증의 증상이 가장 비슷한 게 사실은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진단이 제대로 안 돼서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요즘에 이제 남녀 모두 갱년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갱년기 증상으로 올 수도 있고 또 평소에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에는 이 스트레스 반응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특히 충곤증이 더 타는 것 같다 이러면은 의사의 진찰을 받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당뇨병이나 갑상선 기능 네네. 항진증, 우울증 이런 것들이 의심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네. 작년이나 뭐 그 전과 비교를 해보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해보면 맞습니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드는데 교수님은 혹시 올 봄에 충곤증 좀 없으신가요? 저는 이제 한 가지 강점이 이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또 일어나는 시간이 아주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충곤증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면, 이제 직장 스트레스는 예. 많지만요. 네. 충곤증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 것 같고 이걸 생활 네네. 습관화 하신 것 같으니까 이런 네.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상식적인 세 가지인데요. 운동하고 규칙적인 생활, 식사 조절입니다. 우선 적당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매일 하면은 가장 이상적인데 운동할 시간을 따로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일하는 중에도 환기 차원에서 틈나는 대로 가볍게 몸의 근육을 풀어주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고요. 특히 충곤증 시기에는 아침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양 섭취를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포함해서 고르게 해야 되고 또 끼니를 거르지 말고 가능하면은 단백질이 풍부한 그런 식사를 하는 게 충곤증을 이겨내는 데 더 유리하고요.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은 더 졸리고 나른해집니다. 네. 사실 대부분의 근로자나 자영업자 또 학생들은 네네.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몸을 자기 마음대로 유지하기도 힘들고 또 시간을 내기가 어렵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이런 네네. 분들을 조금 여유를 좀 주고 충곤증을 극복할 수 있게끔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지금까지 한양대병원 가정의학과 박훈기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